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규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보합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금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경제 지표가 없었고 유럽 등 기타 나라의 주식시장도 보합세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지수에 큰 변동 없이 출발할 듯합니다. 주말 사이에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21일 7,455명 이후로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 가격이 차분하게 거래되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 큰 변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에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휴장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이슈가 없는 상황, 우리도 그러면 조금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신데요.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임플란트 업종 매수 전략입니다. 매달 15일에 지역별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12월 15일에 발표된 11월 수출 데이터에서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1월 임플란트 수출액 5,79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성장했습니다. 월간 기준 최고 수출액으로 중국, 러시아, 터키에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 업종에 관심을 지속 가져야겠는데요. 저는 국내 임플란트 기업 중 덴티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향후에 긍정적으로 나올 때 주가의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덴티움은 중국도 양호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와 중국 1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IT 섹터 중 OLED 관련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전략 모델로 폴더블 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이어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역시 점차 전동화 및 전기기기화되면서 OLED 탑재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물들이 전자제품화될수록 OLED 패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OLED 소재 업체 중 덕산 네오룩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OLED 소재 체인 비수기인 내년 상반기를 앞두고 있어 주가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부진한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2022년 기준 PER이 23배로 과거 역사적 평균 PER 31배임을 감안할 때 지금 매수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OLED 기업으로 체질 개선 중인 이녹스 첨단 소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했듯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피크아웃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모임이 많은 시기가 지나면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식료 업종의 제품들이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 있어 향후에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은 긍정적일 전망입니다. 음식료 기업 중 저는 주류 회사인 하이트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장사 기업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으로 이를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내년도에는 거리두기 강도가 낮아지면서 주류 소비는 기저 효과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년도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있어 주당 750원 배당금을 전망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식료 대표 기업인
CJ제일제당 역시 소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